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가 영상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저가를 이용한 요리 과정을 영상으로 해서 보내시면 심사합니다. 강경 저가 축제에서 벌어지는 공모전입니다. 주로 집에서는 새우젓을 이용하여 달걀찜을 해서 먹습니다. 아니면 명관이가 좋아하는 오징어젓을 밤 반찬으로 해서 먹습니다. 이런 늘 해서 먹는 요리가 아닌 색다른 요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베이컨과 오징어젓을 넣어서 만드는 베이컨 오징어젓 마리를 생각했습니다. 재료로는 당근과 호박과 베이컨, 오징어 젓갈과 이쑤시개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가 정말 간단합니다. 명관이가 아빠와 호박을 자르고 있습니다. 과도로 굉장히 잘 자릅니다. 당근을 베이컨 크기에 맞춰서 길쭉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아빠가 베이컨과 호박과 베이컨을 당근에 당근과 함께 길이를 맞춰서 맞춰 놓고 있습니다. 당근이 딱딱함으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조금 더 익혀 주세요. 그리고 당근과 호박과 오징어젓을 베이컨에 싸서 이쑤시개로 끝부분을 고정해 주십시오. 고정된 꼬치를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아빠는 술안주로 먹는다고 술과 같이 먹었어요. 저는 상추와 같이 쌈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경축제에 젓갈 요리를 만들어 같이 참여해 보세요.